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한테 또 스토킹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알바노입니까? 알바노. 아닙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가족부 산학기관에 지금 5년간 여성가족부 2건, 공공기관 5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는데 여가부 같은 경우는 한직위원회 2번이나 성비위를 일으켰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그냥 감봉 이를 정도로 정리를 하고, 특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상임이사님, 이분이 어떤 일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갑질, 예. 그죠? 직장 내 괴롭힘. 그러면서 우리 여가부에서 노동청에서 구제 명령 내린 거 이행하지 못해서 1천만 원 강제 이행금 부과받았죠? 예, 맞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 조치 안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 감독,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조사 벌이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임 그 이사장이 취임을 했고요. 네. 저희도 그 부분에 그 처리 적정 처리 절차에 대해 산하 기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대해 자, 이 부분이 23년 8월 17일 날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상임 이사에서 임기가 종료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양육비 이행 관리 원장 직무를 유지하고 있죠. 이거는 신임 그 이행 원장 그 지금 잠깐의 그 이행 원장 취임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 도저히 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의 상임 이사가 양육비 이행 관리 원장 가는 거는 좋으나 이 부분이 그 자격으로 상임 이사 자격으로 원장을 하잖아요. 했잖아요. 대행을 그죠? 했습니다. 대행을 했죠. 예, 예. 그런데 상임이사가 임기가 종료됐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드디어 2024년 9월 27일 날 독립법인화 되니까 원장으로 옵니다. 그것은 아니고 왜 아니에요? 9월 27일 날 상임이사 이사 그 분이 이제 했던 게 한국 건강가족진흥원이 안에 예. 가태료까지 내주면서 이행 강제금까지 내주면서 이걸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래요? 우리 차관님 뭐 가져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런 거 자꾸 장관이 없으니까 조직 공익위가 불쌍하다고 어떻게 하잖아요 이거. 이거 조차 하실 거만. 조치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예.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섯 건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예. 그래서 2022년 12월 1일에 보니까 성비 스토킹 범죄로 이게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예. 동료 의원에 대해서 스토킹인데 견책을 받은 것도 저는 사실은 이게 왜 이렇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우리 여기 업무 보고에 있더라고 예, 예. 스토킹 범죄가 5대 폭력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5대 폭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예. 그래놓고는 여기에 성희롱 그 사건 발생 기간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 및 공공부문 흥의롱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진단 실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스토킹 관련해서 아니 2022년 12월 1일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했다. 예.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세부 내용이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지금 피해자 보호 조치라든지 2차 피해 예방 그다음 잘 하셨네요, 예,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하셨네. 예, 대책을 그죠? 수립해서 그런데 2023년 9월 20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한테 또 스토킹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또 감봉이를 먹어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무관 이상, 5급 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 저희는 그건 아는데요. 그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했다 칩시다. 예, 그래도 여가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처가 아닙니까? 중앙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알바노입니까? 아, 내가 중앙징계위원회 했으니까 나 알바 아니야? 알바노? 아닙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섯 개의 징계를 보니까 전부 사무관 이상들이 저질러요 지금 징계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조직기강사 일반 직원들도 아니고 생각합니다. 사무관 이상들이 전부 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법 지금 개정 발의된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공급과 수요 부분에 대해서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범죄 경력과 건강검진,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등록제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왜 자꾸 이게 민영화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이 나옵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이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돌보미들을 그 채용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민간 같은 경우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부재하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1분 예, 1분 드리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법안의 내용과 취지가 다르게 자꾸 이 뭐라 해야 되나 오해의 소지가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 여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아 버리면 정말로 이게 민영화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라. 정기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예. 네.